6월은 천복성이 열리는 달로 양띠에게 황금 같은 색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재물문이 열리고 운명의 기인이 기다리고 있는 시기인데요. 변화의 바람이 서서히 불어와 양띠 여러분들에게 대박의 신호를 보내오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약속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6월 양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6월 양띠 비밀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991년 신미생 양띠는 마음이 자꾸만 홍밭으로 가게 됩니다. 일단 일을 저질러 놓기는 했는데요. 한눈이 팔려서 마무리가 되지 않는 운세입니다. 만약 시작한 일을 끝까지 갈무리하지 않고 또 다른 일을 벌이면요,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한 가지 일을 끝낸 후에 시도하십시오. 또한 삼택이라고 하지요. 신민생은 인생의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신 직장인, 사업가, 자영업자분들 만사가 귀찮아지고 내가 왜 사냐 싶은 생각이 자주 들 겁니다. 일거리가 들어와도 딱히 의욕도 없고 재미있던 일에도 실증이 나기 십상인데요. 괜히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손에서 완전히 일을 놓고 잠깐 쉬어보는 것이 좋은 방편이 되기도 하는데요. 휴가를 갔거나 여행을 떠나시면 오히려 정체된 운기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어 좋습니다. 운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마음을 급하게 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느긋하게 여유 있더라도 정확하게 처리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빨리 끝내버리고 쉬어야겠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쉬엄쉬엄 천천히 하자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재촉하거나 닭다를 나는 사람은 옆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가 입에 붙은 사람, 그런 사람과 6월에 함께 하면은요, 급하게 달리다가 땅에 곤두박질하게 됩니다. 나만의 속도로 차분하게 달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1979년 김희생 양띠는 지갑을 단단하게 여며야 하겠습니다. 6월에는 사치, 향락, 유혹과 같은 단어가 강하게 다가오는데요. 재물운을 보면은 돈을 쓰고 싶어져서 아주 미칠 것 같은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명품에 욕심이 생기고 미용시술을 받고 싶어질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직급이 있거나 명예가 있는 분들이라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6월에는 구설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생애 처음으로 명품을 장만하더라도 저 사람 씀씀이가 크더라 하는 소문이 돌 수 있고요. 보톡스만 맞는데도 쟤는 얼굴에 1,000만 원을 썼다더라 하는 헛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또한 한 달 동안 술을 멀리 하시는 게 좋은데요. 술에 취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소개해 주시겠다라든가 돈을 빌려주겠다라든가 이런 약속을 할 수도 있는데요. 6월에는 내가 내뱉은 말 때문에 곤욕을 겪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술을 먹지 않더라도 맨정신일 때도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어서 1967년 정미생 양띠는 집을 떠나 멀리 나가보십시오. 그곳에서 기인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동안 이성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인맥이 늘거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6월에는 어떤 일이든 진행하실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하셔야 수익이 두 배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 기인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절대로 마주칠 일이 없는 곳에 있는데요. 여러 곳에서 발품을 팔다 보니까 마주칠 확률이 높아지겠죠. 여행지, 출장, 친구네 집 등 낯선 장소에 가시면 여러 사람과 적극적으로 어울려 보십시오. 기인을 찾기만 한다면 수월하게 목표 달성을 하실 수 있는데요. 금전운의 흐름도 좋아서 인센티브를 받거나 이 사업이 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 뭐 같아요? 건강이야, 건강.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질환의 조짐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금 치료하면 단순한 관절염이지만 무시해버리면 골다공증이 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증상을 무시하시면 훗날 크게 고생할 수 있으니까요. 초기에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1955년 을미생 양띠는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보십시오. 이 운은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운이에요. 그래서 6월달은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운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깥으로 나가서 돈을 벌든 쓰든 커피를 마시든 친구를 만나든 뭐든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지 않고 집에 박혀서 가만히 계시면요. 이 잡념이 생기고 또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우울해지면서 몸과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와도 식은땀만 졸졸 흘릴 수 있는데요. 최고의 개운법은 몸도 움직이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활력을 찾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6월에는 머리를 쓰기보다는 몸을 쓰는 것이 더 이롭습니다. 달리 말하면 머리로 하는 일은 모두 결과가 흉할 수 있는데요. 선택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주식을 살까 말까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다반사인데요. 다행인 것은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얻는 것도 없지만요. 모쪼록 6월에는 나의 기운이 살짝 정체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게 좋고요. 집에 혼자 있으면 우울하기만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정미생과 마찬가지로 건강관리에 힘을 좀 쓰셔야 할 시기예요. 이것 역시 머리 쪽으로 두통, 정신질환 쪽으로 조심을 해야 돼요.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시면서 나는 잠도 안 와, 불안해, 초조해, 금방 자다가 깨버려 그러면서 세상에 온갖 걱정, 근심 걱정 다 끌어안고 있으면 소화도 안 돼. 그 다음날 내가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잔뜩 피곤해가지고 몽롱한 상태로 또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햇볕도 좀 많이 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실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계시나요?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송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복은 누구 거요?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